있습니까, 김민주? 저기에 들어가서 바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. 그럼요. 왼쪽을 많이 봤고요. 거리감입니다. 미끄러져서 내려갈 텐데요. 네. 네. 본인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벌써 제스처를 했는데요. 저 아주 문제가 생겼네요. 자, 9번 홀에서 아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. 나오는, 아! 네, 스탠스군요. 사용하지 않는 그린을 밟고 플레이를 했고요. 반드시 사용하지 않는 그린에서는 볼을 드롭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, 일단 그 조민규 선수는 볼 상황이 깨끗하면 스탠스도 문제없다는 네. 의미를 할 수 있겠고, 경기위원 측에서는 스탠스가 그린 위 사용하지 않는 그린을 밟았기 때문에 벌타를 지금 네. 주겠다는 얘기 같습니다. 세 번째 어프로치 샷의 플레이로 투 페널티를 받아서 식스 언더파로 내려왔습니다. 오, 좋아 보이는데요. 좋아 보이는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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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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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버디 조민규. 와. 지금 저 퍼 하나가요. 3천만 원의 상금 차이가 나고요. 아, 정말 멋진 피니시였습니다. 자. 김규 선수 티샷이 여기까지 왔습니다. 스핀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요? 살짝 클럽을 열고 뛰었는데요. 네. 네. 이러면 두 자리 숫자로 네. 할 수 있겠네요. 오! 네. 전부 장거리였어요. 네. 아, 대단합니다. 네. 네. 축하합니다. 김규 네. 두 타차 우승. 긴 하루였습니다. 네. 김규 선수가 나인 언더파 어버이날에 네. 우승을 하고요. 대회 첫날은 어린이날이었어요. 네. 네.